엄청난 복락이 아니라 결핍감 없는 게 복락입니다. 여러분, 그 평소에 자기가 행복했다는 걸 언제 압니까? 불행해졌을 때. 1초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있죠. 귀한 물건 들고 가다 깨트렸다. 아무 일 없었는데. 1초 전으로 그 리모컨 같은 거 돌리고 싶죠. 인생에 리모컨이 있다면 뒤로 가기 하고 싶은 그때 여러분 불행해졌을 때 점전이 행복이었다는 거 알죠? 왜 점전이 왜 행복이었나요? 이런 결핍감이 없었잖아요. 이런 불행이 없었잖아요. 부처님이 그대들 마음 안에 섬을 만들어라. 섬은요,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죠. 현상계로부터 떨어져 있어요. 그 자리가 우리의 본체이면서 여러분 섬으로 피해 있으면요, 저기 바다 건너 들어와야 되죠. 쉽게 못 들어옵니다. 사실은 못 들어옵니다. 섬의 비유를 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참나자리에 쉬면요, 인생사 엄청 힘들고 괴롭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도요, 할 말이 없는 김에 참나로 들어가서 섬에서 푹 쉬다 나오시면 상황은, 자, 현상계는 무상하다는 거 뭔 말이냐, 고도 무상이에요, 현상계는. 그러니까 상황은 또 변해 있습니다. 그 상황만큼 못 쉬니까 사람들은요, 고가 찾아왔을 때 못 견디겠어서 고를 더 부풀립니다. 에라 모르겠다고 막 더 일을 저질러요. 보통 그러죠. 요즘 다이어트 안 된다고, 살 안 빠진다고. 괴로워할 때쯤에 치킨 한 마리 더 시키고 폭식합니다. 그럴 때. 그러니까 괴로워하다가 폭식해버려요. 되게 인생이 그래요. 그러니까 요 정도 힘들다고 막 괴로워하다 일 더 저질러요. 근데 만약에 현명하다면, 근데 이게 중생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상황을 면해보려고 하다가 더 나쁜 수를 보통 택해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을 안다면, 섬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안다면 힘드실 때 잠깐 스탑하고 모른다 하고 핸드폰 끄고 섬에 들어가서 좀 딴 생각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있다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요? 도피가 아닙니다.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작전상 도피예요. 갔다 나오면요, 상황은 변해 있고 시야는 넓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한 수로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